안녕하세요. 썬구루입니다. 이번 이 동영상에서는 응용편 6장 간단한 서비스 환경 구성 두 번째 동영상으로 실습 환경을 위한 가상 스위치 구성 및 CentOS 리눅스를 가지고 라우터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저번 동영상에서 전산실에 대해서 잠깐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었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응용편 6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지, 어떻게 실습을 할 것인지 구성도를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뭐 전산실과 유사한 서비스 환경을 다 구성하기 위해서 웹 응용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러한 서비스 환경을 갖다가 만들어 본다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제 부하 분산을 하기 위해서 DNS 서버를 가지고 라운드 로빈 방식으로 이제 부하 분산을 갖다 시켜 보겠다 라고 설명을 다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가상 머신이 여러 개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총 8개의 가상 머신이 사용이 되는데, 8개? 9개. 예. 테스트 가상 머신까지 다 합쳐서 9개의 가상 머신이 사용이 되는데, 7개가 이제 리눅스로 구성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CentOS 리눅스로. 그래서 저희가 이미 만들어 놓은 CentOS 리눅스 가상 머신을 복제를 해서 가상 머신 7개를 만들어 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구성도를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으니까. 잠깐 보면은,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총 8개의 가상 머신이 있습니다. 여기 3개, 4개, 그 다음에 라우터 기능을 하는 가상 머신 하나. 총 8개.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스트용 그 가상 머신 나중에 이걸 갖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8.1.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CentOS라고 된 것을 저희가 복제를 갖다 해서 만들었어요. 이 라우터 VM도 복제를 갖다 해서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보면은 여기와 여기가 서로 다른 네트워크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쪽에 네트워크 주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된 가상 무신들끼리 통신을 갖다 하기 위해서 라우터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스위치가 필요한데, 저희는 물리적인 라우터가 없기 때문에 가상 머신과 가상 스위치를 사용해서 가상 네트워크와 가상 라우터를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맞나? 예, 가상 스위치. 가상 스위치. 죄송합니다. 자, 가상 스위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입문편에서 알아봤었습니다. 만약에 가상 스위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입문편에 관련된 동영상을 보고 이렇게 숙지를 갖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숙지를. 자, 그러면은 이번 동영상에서는 이제 가상 스위치를 갖다가 만들 거고요. 가상 스위치. 그리고 CentOS 리눅스를 가지고 라우터를 갖다가 만들 겁니다. 만들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윈도우 서버 2012 다음 동영상에서 설치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갖다 하나씩 이렇게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라든가 라우터에 대한 역할은 따로 설명을 갖다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갖다가 해서 확인을 갖다 하시던가, 아니면은 이제 전문서적 있죠? 전문서적을 갖다 보고
확인을 다 하시면 되고요.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하면은 VMware 워크스테이션에서 자체적으로 가상 스위치 기능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 개 윈도우용 VMware 워크스테이션은 총 20개의 가상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20개의 가상 스위치를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 기능은 VMware 워크스테이션에서 제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리눅스 운영체제든 유닉스 운영체제든 윈도우 서버 운영체제든 그 운영체제를 가지고 라우터를 동작시킬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저희가 동영상을 한번 알아봤었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가상 스위치 구성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있느냐? 응용편 149페이지에 있습니다. 149페이지에 기술되어 있어요. 가상 스위치 만들기 위해서는 VMware 워크스테이션의 에디트 메뉴에서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선택을 하시면 다음 같은 윈도우가 뜹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네요. 좀 지우도록 할게요. 자꾸 왼쪽으로 가네. 그냥 그 자리에 좀 있지. 제가 없는 것처럼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서 버추얼 네트워크 에디터를 선택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VMware 워크스테이션을 설치를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세 개의 가상 스위치가 만들어집니다. 세 개의 가상 스위치가 두 개밖에 안 보이죠? 체인지 세팅을 누르시면은 다음과 같이 먹고요. 얘를 갖다 누르면은 세 개가 나와요. 이렇게 018 항상 이렇게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상 스위치를 갖다가 가상 네트워크를 갖다 만들 거죠. 가상 스위치를 갖다 추가를 해서 가상 스위치 추가를 갖다 하기 위해서는 Add Network 버튼을 누르고 저희는 VMnet 3과 VMnet 4를 사용해서 이 이름을 갖다 사용해서 가상 스위치를 갖다가 만들도록 할게요. VMnet 3과 VMnet 4는 가상 스위치 이름입니다. 가상 스위치 이름. 그다음에 VMware 워크스테이션에서 제공해주는 가상 스위치 종류는 몇 개? 총 4개입니다. 4개. Bridged, Not, Host Only, Custom. 기억나신가 모르겠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네트워크 주소가 랜덤 형식으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가상 스위치를 선택을 해서 서브넷 IP 여기 부분을 30과 40으로 설정을 해줍니다. 되었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타입이 가상 스위치 타입이 호스트 온리로 되어 있죠. 고립된 네트워크를 만들 겁니다.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은. 그래서 체크박스. 첫 번째 체크박스를 해지를 하면 커스텀으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DHCP 필요 없습니다. 체크 해지해서 DHCP 기능을 비활성화로 바꿉니다.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Apply. 오케이. 누르면은 이제 가상 스위치가 만들어진 거야. VMnet 3과 4가 만들어진 겁니다. 다시 확인해 보면
3, 4 있죠? 그 다음에 0 있고, 3, 4, 0 있습니다. 자, 일단 가상 스위치 부분은 이제 완료가 됐고, 이제 라우터를 구성할 겁니다. 라우터 구성하는 거는 이제 150페이지부터 나와 있고요. 150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쉬워요. 전에 해봤으니까. 안 해보신 분들은 전에 동영상을 갖다가 좀 보세요. 입문 편 동영상. 자,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연결을 갖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상 라우터로 사용할 가상머신의 가상 네트워크 어댑터가 총 3개가 있어야 됩니다. 3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셋. 각각 이렇게 스위치, 가상 스위치 연결을 다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는 라우터 01, 가상머신의 네트워크 어댑터가 하나밖에 없죠. 에디트 버튼, 에디트를 선택을 해서 가상머신 설정을 선택을 해서 추가를 갖다 합니다. 애드 네트워크 어댑터 3 피니시 애드 네트워크 어댑터 커스텀 4 피니쉬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은 나트에서 브리지로 브리지드 자, 다 설정이 됐습니다. 맞죠? 맞아요.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에 스타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됐나? 부팅 됐네요. 자, 로그인 하고. 145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처럼 네트워크 카드에 대한 IP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뺑뺑이 돌고 있죠? IP 받으려고 연결 편집 ETH형 수동 추가 0.100 게이트웨이는 0.1 이 게이트웨이 주소는 저희 062 게이트웨이 주소입니다. 062 게이트웨이 주소 뭔지를 갖다 모르신 분들은 명령창에서 ipconfig 치면은 이쪽에 기본 게이트웨이 나오죠? 기본 게이트웨이 이걸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타고 인터넷으로 빠져나가도록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했어요.
자, 적용. 그다음에 ETH2, ETH0, ETH1 IP 설정, 수동 30.254. 그다음에 게이트웨이는 적으실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주동 40.254. 자, 설정됐죠? 그다음에 적용, 닫기. 그런 다음에 ipconfig, ipconfig입니다. ifconfig. ifconfig라 치면은 이제 eth012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설정된 IP 정보를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설정을 확인을 하셨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호스트, 노트북이든 PC든 사용을 다 하시겠죠? 호스트에서 이 0.100으로 핑이 가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서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로라도 잘 모르신 분들은 안 돼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공유기를 갖다 사시면은 보통 이제 그냥 연결을 해서 사용을 갖다 하신 분들도 있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를 갖다 잘 알아서 자기가 이제 공유기 설정을 갖다 해서 사용을 갖다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쉽게 느껴질 건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제 공유기의 기본 네트워크 주소값이 이것과 틀리면은 핑이 안 돼요. 핑이. 왜안 되느냐?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네트워크의 랜이죠. 랜 설정이 있습니다. 랜 설정. 그걸 갖다가 동일하게 0.대역, 192점, 168점, 0.대역으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기본 게이트웨이 주소는 0.1로 되어 있어요. 0.1로. 그렇게 맞춰주시면 이제 뭐 실시로 하시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구성을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라우터로 동작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야 됩니다. 라우터로 구성을 했다가 라우터로 동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152페이지에 네트워크 커널 파라미터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그래서 sysctl-w 넷 IPv4 IP 어워드는 1. 멀티홈에서 라우터로 구성을 하겠다는 거예요. 라우터로 동작하도록 만들겠다는 겁니다. 라우터로 구성하겠다는 게 아니고 라우터로 동작하겠다고 만든 겁니다. 말이 좀 이상하다.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통해서 커널 파라미터 값을 갖다 바꾼 거기 때문에 리부팅이 되면은 원점이에요. 기본값이 0이거든요. 0은 이제 라우터로 동작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동작 안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은 이제
라우트로 동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설명을 다 하면은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냥 쉽게 쉽게 설명을 다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것에 관련된 파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냐? 기침은 나고. 파일을 갖다가 수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etc/sctl.conf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커널 파라미터가 이제 정의가 될 수가 있어요. 엔터를 갖다 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ip_pod라고 있죠. 여기에 커서를 갖다 대시고, 그 다음에 영문자 R, 그 다음에 숫자 1, 이렇게 하면은 한 개의 문자만 바뀝니다. 그리고 ESC, 콜론, X. 그러면은 설정이 끝난 거야. 제가 리부팅을 해도 그대로 유지를 갖다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관계가 왜 이래 안 났지? 돌아버리겠네. 그리고 이 호스트에서 여러분들 호스트 PC가 30점 된 네트워크와 40점 된 네트워크를 갖다 몰라요.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동작하느냐? 062한테 묻습니다. 062한테. 그럼 062도 나도 모르겠는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글로 통신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라우팅 테이블을 갖다 좀 구성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062에 라우팅 테이블을 설정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찾아서라도 자기 062 설정을 갖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뭐 062마다 이제 설정하는 방식이 틀린데, 그러니까 메뉴가 다른 거죠.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있는 위치가 다른 거죠. 위치가. 그리고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태틱 뭐 라우트라고 되어 있는 데도 있고요. 저처럼 고정 라우트 이렇게 한글로 표시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라우트 설명서를 갖다가 062 설명서를 갖다 보시고 요렇게 30점 네트워크는 0.100으로 40점 네트워크는 0.100으로 패킷을 갖다 보내면은 통신을 갖다 할수 있다 라고 설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는 062가 아니고 학교에서 테스트를 갖다 해서 라우트 못 건드린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명령 창 있죠? 명령 창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요. 명령 창 아이콘에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면은 관리자 권한 실행이 나오죠. 그런 다음에 라우트. 아유, 너무 빨리 짓네. 라우트. 정적 라우팅 테이블을 갖다가 정적 라우팅 테이블? 라우팅 테이블에 항목을 갖다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라우터랑 커맨드를 갖다 사용해서. 그리고 엔터를 갖다 치시면은 추가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우터 헤드, 네트워크 또는 호스트 주소, 마스크 값, 게이트웨이 주소. 여기까지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라우터를 만질 수 없으신 분들, 권한이 없으신 분들은 호스트에다가 이렇게 추가를 갖다 하시면 됩니다. 마스크는 넷마스크로 갖다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제일 끝이 게이트웨이 주소입니다. 0.100은 조금 전에 라우터 01 가상머신 첫 번째 네트워크 카드에 설정한 IP 주소죠. 추가됐고, 관리자 권한을 안 하면은 튕겨 나옵니다. 관리자 권한을 실행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대체가 돼요. 그런데 뭐 학교에서 실습하신 분들이 30년 전부터 이렇게 설정을 다 하면은 완전히 와장창입니다. 와장창. 뭐 30명 학생들이 있는데 30명이 전부 다 0.100을 갖다가 사용한다고 가상머신을 갖다 만들었어요. 그럼 IP 충돌나죠? IP 충돌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만약에 이걸 갖다 학교에서 실습을 갖다 하시는 분들은 브리지드로 하지 마시고 VNet 2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그냥 네, 그 컴퓨터 안에서 이렇게 동작하도록 컴퓨터 안에서만 동작하도록 만드시는 게 좋습니다. 컴퓨터 안에서만. 자, 다 됐어요. 다 됐어요. 확인해야지. 자, 일로 바뀌어져 있죠. 그러면 뭐가 되느냐? 제가 핑 테스트를 갖다 해볼게요. 핑 테스트. 자, 저희 호스트 PC입니다. 호스트 PC에서 이 라우터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에 핑을 갖다가 이렇게 날려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100, 30.100이란데 30.254. 두 번째 인터페이스 카드죠. 됐죠? 핑이 됩니다. 그 다음에 40.254 핑이 됐네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웹01 가상머신을 켜서 여기에 IP를 저번에 설정을 했다 했는데 설정했는지 확인을 했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웹01에 핑 테스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 PC에서요. 만약에 이제 핑 테스트 되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다 통신이 되는 거죠. 보자. 로그인하고 제가 명령 프롬프트를 명령창을 다시 열어서 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점 10. 30점 10. 아, 아, 바벼. 라우트로 동작하는 거 가상머신 있죠? 바벽 내리고 리부팅 되더라도 바벽 동작하지 않도록 잠깐 오프 시켜놓도록 할게요. 아, 그리고 다시 되죠? 자, 아,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을 또 해봤는데요. 일단 저희가 가상 스위치를 갖다가 두 개를 만들었어요. VM넷 3하고 VM넷 4. 그리고 이제 서브넷 IP를 설정을 갖다 해줬고요. 설정을 갖다 해줬고, 그 다음에 라우터로 동작할 가상 머신에 대해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두 개를 추가를 해줬습니다. 두 개를. 그리고 VMnet 0, VMnet 1, VMnet 0, VMnet 3, VMnet 4 이렇게 연결을 다 했어요, 각각. 그런 다음에 이제 라우터로 동작할 수 있도록 리눅스 커널 파라미터 설정을 다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라우팅 테이블, 만약에 0.6.1을 쓰시면 라우팅 테이블을 갖다가 추가를 갖다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0.6.1을 안 쓰고 학교 스위치로 하신다면 그냥 내부 자체 호스트 안에 내부망 만들어 가지고 돌리시고요. 만약에 이제 회사에서 하는데 회사가 이제 0.6.1이 아니다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호스트 PC에 라우팅 테이블, 라우트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라우팅 테이블에 이제 항목을 추가해 줘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핑테스트를 해서 호스트 PC와 다른 망에 있는 가상 머신, 저는 웹01로 테스트를 했었죠. 간에 핑테스트가 되는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다음 동영상에서는 이제 윈도우 서버 2012 설치를 하고 DNS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